사장님, 두바이 백화점 입점 계약 다른 경쟁업체 하겠답니다. 뭐? 그 사람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? 우리랑 다 얘기됐잖아. 협상 계약 내용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. 비밀 조항 위반으로 저희와 계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 계약 내용을 대체 누가 유출시켰다는 거야? 우리도 보안 철저했는데. 설마. 두바이 백화점 계약 깽판 놓은 거! 새 엄마죠? 그게 무슨 소리니? 하진이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계약 성사 못한 걸 왜 내 탓을 해? 너 걸핏하면 나 걸고 넘어지는데 그거 지겹지도 않아? 대놓고 회방지라면서 어디서 모르세요? 계약서 오픈한 건 하진이 너야! 회장님께 자랑하려고 그 계약서 미리 보고 드린 거 기억 안 나니? 아무리 가족이어도 비밀은 있어야 한다. 이건 경영이 선배로서 하는 중고야. 새겨들어. 새엄만 지금이 기회죠? 할머니 쓰러졌겠다. 임원들 마음 돌아섰겠다. 마음 급하시겠지. 떼놓치면 회장직 승산 없으시잖아. 근데 어쩌죠? 난 새엄마 쳐내는데 목숨 걸었는데. 그래. 어디 한번 해봐. 오아준, 넌 오늘 일로도 사장 자격 미달이야. 뭐? 날 쳐내겠다고? 꿈도 야무지다. 어머님이 널 회장직에 앉히는 거 보고 가시는 게 소원이신데 겉도 못 보고 돌아가시겠구나? 말 다 했어요? 어디 더 짓거려봐요! 짓거려보라고! 안 됩니다. 참으세요.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입에 할머니 올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. 나 참 기가 차서. 차범, 쟤 지금 나 앞에서 하는 짓 봤지? 저는 막대 먹은 놈이 제안그룹 회장 깜냥이나 되겠어? 두바이 계약권 정말 부사장님이 계약 내용 유출하신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. 기가 막혀. 아니 우리 하라랑 이혼을 한다더니 지금 내 앞에서 하준이 편을 들어? 제 불찰이에요. 제가 보안 유지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. 아니, 내 판단 실수야. 너무 자신했어. 진짜 저건 회사 안에 있는데 그걸 간과했어. 저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. 부사장님이 한 짓이라면 어떻게든 입증해내겠습니다. 말이라도 고맙다, 차선혁. 네가 내 편 대주니까 진짜 좋네. 이제 든든한 내 편도 생겼겠다. 좋았어. 자신감 뿜뿜한다. 다 덤벼. 새엄마하고 먹어. 싹 다 올킬해준다.